오늘 오후 1시 14분쯤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야산에서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인력 200여 명을 투입하고 헬기 16대 등 진화장비 31대를 동원해 5시간 만에 진압했지만 불길이 바람을 타고 인근 일직면 야산으로 번지면서 사유림 2.8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 43살 김모 씨가 야산 인근 과수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나자 신고한 가운데 안동시 산림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